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 경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씨가 없이. 네, 저희 둘이. 네, 오늘 백종민 특파원과 함께 오늘 미국 경제 이야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눠볼 얘기는 이제 금리 얘기예요. 지난주 연준에서 그 발표했죠. 지난주가 저기 연방 공개시장위원회 그 FOMC 회의가 끝났고 파월 의장이 말하는 것보다도 일단 그 말하는 것과 성명서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가장 먼저 보여주는 게 그 향후의 금리의 방향을 보여주는 예상표라는 게 있습니다. 점도표라는 건데요. 네. 각 위원들이 내가 언제쯤 금리를 올리겠다는 희망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점으로 찍어 영향. 그래서 이렇게 쫙 해서 0%부터 몇 퍼센트까지 몇 년 이렇게 가지고 네. 한데 이게 3월에는 네. 2024년에 돼 있었었는데 네, 이번에는 2023년에 올린다. 쫙 찍힌 거예요. 오, 2023년에 올린다. 네, 이게 그러니까 한 3개월 만에 1년 살이가 확 올라간 거죠. 경제 정상화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좀 더, 더 이상 뭐 금리를 뭐 이대로 놔두긴 좀 그렇다, 부담스럽다.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간에 한번 또 출렁한 적이 있어요. 그 생각보다 금리를 좀 일찍 올리겠다라는 발표도 있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금리를 빨리 올리겠다 발표하면서 이게 그 난리가 난 거죠.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테이퍼링은 분명히 이제 하겠다는 얘기가 좀 있었어요. 예. 뭐 연준 뭐 부의장들이 갑자기 나서 얘기하고 뭐 레이러 브레너드 이사가 나와서 또 뭐 테이퍼링 해야 된다는 얘기도 했었는데 네. 금리 인상은 우리가 사실 생각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까지. 근데 요번에 갑자기 딱 패를 펴보니 예.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온 거야. 과거 같으면은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예. 무조건 채권 금리 다 올라가고 주식은 계속 빠져야 되는데 그렇죠. 그 다음날 보면은 지금 다우지수는 추락을 계속했고 예. 나스닥은 오히려 올랐어요. 오. 그러니까 애플, 그런... 테슬라 지난주에 좀 주식이 좀 올랐거든요. 단기 채, 단기 국채는 올라가고 뭐 10년물, 30년물, 그러니까 10년, 30년의 물가를 반영해야 되는 그런 국채들은 오히려 내려온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기술주들이 단기적으로 뭐 좀 오르겠지만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고 그리고 그런 상황이 쭉 이어질 것 같으면 오히려 기술주가 오를 수 있다. 그런 분위기가 또 좀 반영이 됐어요, 지금.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달러 가치가 오른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더라고요. 그게 지금 메인이에요, 지금. 금값은 내려가고. 달러가 지금, 연준 발표 다음날, 발표 당일날에도 2% 정도 내렸었는데, 예. 그 다음날 4% 그냥 바로 꼬꾸라졌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오른다고 전망을 했다는 것은 일단 예. 달러 가치가 오른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달러가 오른다고 판단을 하니까, 다른 건 가격이 내리고. 다른 저기, 원자재들이 대부분 다 달러로 표시된단 말이에요. 또 중국의 여행이 또 지금 커요. 그래요. 중국 정부가 지금 원자재 값을 잡겠다고 지금 대놓고 나섰거든요.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이게 인플레이션이 자연스럽게 조금씩 하락할 수 있는 그런 또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동안에 연준이 계속 뭐 물가가 오르면은 우리가 내가 언제든 내놓을 도구가 있다, 툴이 있다. 근데 이번에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것 같지는 않은데 결과를 봤을 때는. 중국과 맞물려가지고 아주 이런 교묘하게 상황이 아주 효과적인 예, 발표가 됐네요. 예.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특히 미국에서 가장 저기 민감한 게 지금 목재잖아요. 예. 목재값이 떨어졌다면서요. 목재값이 그냥 또 제가 예전에 목재값이 정말 수직으로 샀다고 그랬는데 그렇죠. 또 수직으로 또 빠졌어요. 떨어지고. 이런 뭐 어쨌든 물가 하락이나 인플레이션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효과를 기대하고 금리를 인하하겠다라고 발표한 것 같진 않지만 네. 어쨌든 그 효과가 나타났다. 그리고 또 달러가 또 오르게 되면은 네. 수입 물가 내려가게 되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왜냐면 달러 조금 덜 줘도 그렇죠. 기존하던 만큼 사올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괜찮았네요. 그러면 지난주 네. 상황에. 근데 그게 시장 혼란이거든요. 항상. 그런 거는. 항상 시장은 뭐 일정의 방향을 좋아하는데 네. 갑자기 또 이런 일이 터지게 되면 이제 얼마간 또 일을 소요하기 위한 또 좀 혼란이 이루어지면서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겠죠. 다만 일단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많이 상승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주식은 그런 좀 전망이 상황이 좀 남아요. 안 좋고. 그러고 채권금리 같은 경우도 지금 뭐 1.44%까지 내려왔는데 국채금리가 네. 또 연말까지 또 결국에는 2% 가지 않겠냐 라는 뭐 주장도 계속 나오고 더 있습니다. 더 내려간다는 거네. 그런 상황들 보면 다음 주에 예정된 또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 게 네. 항상 또 자주 나오시는 파월 의장이 드디어 다시 또 등장하거든요. 다음 주에요? 이번 주에
거는 연준 그 발표 이후에 기자회견을 같이 한 것이고 이번에는 의회에 나가서 또 출석해서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증언을 하면서 또 인플레라든지 금리에 대한 또 얘기를 금리, 하겠네요. 또 저기 테이퍼링, 자산 매입 축소 이런 부분 때까지 아마 전반적으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또 눈여겨 보셔야 될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연준 같은 경우는 테이퍼링에 대해서 좀 조심, 굉장히 조심하는 것 하는 상황인데,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테이퍼링이 금리에 올리는 것과 지금 같이 생각이 되는 거를 맞게 하려는 것 같아요. 지금 미국 부동산 시장에 완전 여기도 불장이잖아요 지금. 진짜 엄청 또 집값이 올라가지고. 지금 집값이 지금 오늘 나온 뉴스를 보니까 저기 미국 집값 평균 값이 지금 37만 달러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사상 최대라고 하는 가장 높은 상황이라고 하는데 예. 부동산 시장을 좀 달래기 위해서도 아마 테이퍼링이 필요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 좀 일단은 공유되는 그런 그렇군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럼 조만간 뭐 말씀하신 대로 7월이나 8월쯤 뭐 발표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발표는 먼저 나오겠죠. 항상 모든 발표 나오고 있고, 언제쯤 하겠다. 내년 이제 1월부터 네. 시행 가능성도 있고. 네, 그런 게 많이 예상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이번 주 미국 경제 이야기는 이제 금리 올리겠다는 발표와 함께 이제 앞으로 테이퍼링에 관련한 또 발표가 어떻게 될지 예상까지 네. 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